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다같이 시작.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는 정신 상태가 행복이 뭐냐.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는 정신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 정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고 기쁨에 젖어 있습니까? 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버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먼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사랑과의 관계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범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내가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고 예배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영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영은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 이런. 공기도 마시고, 산소도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청을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있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